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서 아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날마다 태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가 1초에 뭐 1700km의 속도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의지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또 큰 소리를 못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몇십 메타 앞만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만드시고서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불에 넘치는 욕심을 인간이 그러므로 감사는 소멸되고 기쁨은 스스로 갉아먹고 이제 원망하며 또한 더 얻지 못한 것을 늘 불편하며 또 원망하며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만족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 우리가 뭘 손에 못 얻어서 우리가 불안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자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충족이며 만족인데 우리는 그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믿음 때문에 그걸 물질로 채우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하나는 곡식 추수인데 이 곡식 추수는 정말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러 이제 막 오시는 내가 내 피를 뿌려가지고 실을 뿌려라는데 야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수가 될까 우리 예수님 기대감이 참 대단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실 뿌리는 자로 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이제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씨만 뿌려놓고 거두지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이제는 다 추수를 하러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제 그 낫을 휘둘러가지고 그래서 곡식만 딱딱 이렇게 베어서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 야 거둘 때가 되었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다 거둬올라 이게 낫이라는 게 천사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곡식 알고 이런 그다 잘라내는 것이고, 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우리 예수님, 그 이게 여러분이 그 곡식과 가라지를 그렇게 잘 구별한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곡식은 보다 쭉쟁이와 가라지가 더 광성하게 자라고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간 곡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자 하늘이 땅이 나누라 하늘은 새들이 나나라 저 물에는 물고기가 막 충만하게 춤을 추고 그냥 몸을 휘두르면서 이제 지느러미를 휘두르면서 물고기가 그냥 싹싹싹싹 막 하죠. 누가 다 그리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아 참 내가 만들어도 참 기술 좋다 아,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제 좋은 밭에 뿌리면 좋은 씨앗은 아유 30, 60, 100배 자라가지고 아버지 기도 중에 말하는데 전반 맨날 먹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 잘 믿더니 아유 물질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가 좋은 물고기는 자기 자신이 좋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곡식이요, 좋은 물고기요, 좋은 진주요, 반추인 보아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인데, 자기 손에 있는 걸 자꾸, 아이고,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 금덩어리야, 이게 다이아몬드, 이런, 그걸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농담하잖아요. 장로 속에 제일 기쁜데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잊어버린다. 자기 자신이 최고인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다가 혼을 뺏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 눈을 못 뜨니 평생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신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이 좋지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좋은 밭에 있는 건 30, 60, 100배 막 장성한 성장이 성경이 어떤 이야기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전부 이해가 되고 나 자주 오늘 비를 흡수해서 막 채소를 내라니 이 뭐 열매가 뭐 이 정도예요. 열매가 뭐 이 잡으라면 나무 쓰러진다. 열매가 너무 많아. 그런데 주기가 좋아. 버티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게 사랑, 희락, 기쁨, 절제, 자비, 양선 막 주렁주렁 살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날마다 기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합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는 드리고 막 이거는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요. 평소에 사는 걸 바라보면요 열매가 없는 삶을 메마르게 살아가는. 어쩌지? 큰일 났네. 매일 큰일이 한 번씩 납니다. 매일 큰일이 한 번씩 안 나면 아 밥을 못 먹나 봐. 왜? 내가 볼 때는 보면 요만한 일인데도요 뭐 어이, 큰일 났어요. 우선 큰일 났어요. 그럼 나는 그 말에 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늘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감사와 기쁨과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곡식만 어디 기술적으로 짝짝짝짝짝 잘라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알곡만 속간에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농부들이 이제 저는 뭐 농구 출신이 아닌데도 들은 소리로 그죠. 그 곡식을 키우는데 어려운 게 가라지가 쭉정이가 잡풀이 얼마나 수축 자라나는지 그 알곡의 영양분을 옆에서 다 뺏어먹고. 그러니까 알곡은 이거 비실비실비실비실 제가 그래서 매일 나가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도록 뽑아야 된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온 곡식이 아니래요. 근데 그것도요 1년 내내 들어가지고요 그가 그러니까 농부 저 시골 사람들은 이 쌀 그 하나를 떨어져도 놀란다는 거예요. 추수 우리 놀래기는 그냥 밥 한 그릇 다 남겨도 안 놀래. 그 가치를 아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막 해가지고 사가지고요 이제 가을 되고 이쯤 되면 시골에서 막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막 보내고 택배하고 뭐 들고 오고 뭐 그런 요즘 서울 사람들 아니 그런 거 내가 좀 그래서 넘쳐 먹고 있고 여러분 좀 더 웃겨도 아이 웃어보라 아이 웃어보라 좀 이래보세요. 두 번째 수술은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하로 낯설, 아주 날카로운 낯설을 가졌어요. 여기도 추수를 해라, 이러니까. 아, 여기는 뭐를 추수하느냐. 예수님이 곡식을 다 그도 내고 나면 나머지 남은 게 이제 그 비유를 포도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야, 그 포도송이를 남겨놓은 거는 누가 가서 그거 다 추수하냐? 야, 그거는 다른 천사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막 또 낯을 막 땅에 휘둘러. 어, 그랬더니 그냥 이 포도송이가 막 뭐 이 거둬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땅에서 밟아버려요. 진노의 포도주 터에 던져.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밟는데, 밟았더니 터에서 피가 나는데, 포도가 이거 밟으면 피같이 막 포도즙이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는데, 이게 물론 비웁니다만은, 얼마나 그 피가 많으면 1600 스타디온에 퍼져가더라. 1600이, 1600, 40 곱하기 40인데요. 여러분이 1600 사방으로 스퀘어 40에 40, 1600. 이게 넓이 단위예요. 넓이 단위, 길이 단위가 아니고 그 필드가 그 피로 말 굴레까지. 그러니 이 지구의 종말에서 제가 이걸 보면요. 물론 이것은 비유와 어떤 그 암시지만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죠. 그래도 저는 리얼리즘을 느끼는 거죠. 왜? 실제 포도를 밟으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올라가지 못한 가라지와 중천이들을 말이죠. 그 천사들이 막 얼마나 잔인하게 취급하는지 그걸 진노의 틀에다 집어넣으니까 겹을 짜는 거죠. 짜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그게 온 사방을 빨간 피가 그 옛날에 모세가 나일강을 때렸더니 그냥 나일강 전체가 빨간 피가 되는 걸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는 이런 사실을 그냥 막연한 미래다 이게 아니라 너무 막 그 붉은 색깔이 너무 마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이걸 읽기만 해도 또 여러분이 하면 또 다른 감정이 있겠지만 근데 이 성경을 리얼리즘으로 읽는 사람은 달라요. 이런 게 오는구나. 야, 내가 이 포도송이는 되지 말아야지. 적어도 내가 곡식이 돼야지. 곡식이 돼. 하나님이 먹기에 아름다운 곡식이 돼야지. 이게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리 밟아버리는 포도송이가 된다? 어이구, 이건 아니야. 내 운명과 내 미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같은 추수라도 좋은 추수가 있고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 추수.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추수 감사하려고 왔더니 무슨 소리만 하고 이상하게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이 추수된 사람들입니다. 추수된 자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름한 양식을 받고 매일매일 우리는 아름다운 추수물을 이때까지 향유해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1년을 볼 때 그 모든 추수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는 우리가 비록 풍성하지 않아도 정말 여기 밑에 저번에 내가 고구마를 보고 깜짝 놀랐지. 아, 요 고구마 여기 있어. 고구마 여기 자 뿌리가 풍기처럼 그냥 들고 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조성희 권사님 뿌리. 나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거를 들고 누가 보여주면 깜짝 놀랐으니까 이 줄기가 그렇죠. 이명호 집사님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니고 이거 봐봐요. 세상에 나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나는 이명호 집사님 참 사람 좋아. 나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 참. 목사가 그런 말 하니까 거절하네. 뭐 말 필요했냐 봐라. 백문이 불여있게
저렇게 애 머리만 해. 와. 근데 뿌리가 하나로 다 모여있잖아요. 한 뿌리에서 저렇게 큰 것들이 몇 개나 나와요? 정말 우리들은 저런 그 자체를 캐보지를 않아가지고 저기 마트 가가지고 고구마 몇 개 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참 조성희 군사님은 참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조성이 안 된 게 없어. 그런 뭐 그냥 상추랑 여름에는 또 뭐 잘 똑같아. 그런 뭐 얼마나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은요, 상추를 몇 개를 얹어가지고 밥은 조금 넣어가지고 뭐 얼마나 입에다가 보면 이러면서 막 또 좀 밥알이 나가는데도요, 뭐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진실교회는 매일 추수입니다. 매일 추수. 아, 네. 무슨 추수 감사절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는 특별히 모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든 우리는 좋은 추수, 예수님의 추수에 우리가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다른 천사의 추수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 보면 좋다는 말은 좋은 것,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는 그렇게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 버리느니라. 참 이 말씀이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론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 참 인원은 많지 않아도 에, 좀 늦게 오긴 해도 하여튼 지금도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가들밖에 없어. 어, 다 들었지. 근데 기도, 이 기도를 좀 이래 하고 눈을 뜨면 다 와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어디다가 다 나타났는데 알 수 없어. 우리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좋은 거지, 인간의 보기에 도안적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그 전부 다 물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추수를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왜? 이건 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신미주의적 사진작가가 저한테서 그분은 저기 저 사진학 박사도 됐다고 하여튼 사진의 대가신데 예? 그 중앙대학 사진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박사님이신데 저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저 사진을 그래 사진을 찍는 것이 사진주의적 사진 아니 자기는 그 이 앵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지고 몇도에 몇 점 몇에 뭐 노출이 얼마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 한대요. 느낌이래. 벌써 도사가 되면은 희미하게 보여도 괜찮대요. 이 움직이는 걸 찍는데. 그럼 하면 쓱 이렇게 돼서 찍으면 그걸 정지시켜 놓으면 이게 뭐 흐릿하게 이게 뭐야. 그게 작품이래. 나는 몇 군데라도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게 100만원, 200만원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사진을 아는 사람은 정밀화를 찍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느낌이라는 건 순간 포착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매 순간 좋은 감정, 기분 나쁜 감정,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 상대의 사람의 말에 따라서도 움직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 곡식의 마음, 알곡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마음은 그 순간적인 하나의 불편함이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았어요. 여러분이 배가 말이죠. 저 항구에다가 닷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무리 쓰나미고 뭐 쓰나미 정도는 안 되겠지만 태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배가 이 정도는 흔들리겠죠. 물론 그러나 안 뒤집히지. 왜? 그 다
우리의 영혼의 탓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가 흔들면 우리도 흔들리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안 뒤집혀요. 오늘 일하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열매의 증거입니다. 항상 제가 설교했지만 제자들이 와서 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아 뭐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건 아주 좋아할 게 아니야. 네 이름, 네 존재 하나님 나라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추수된 자의 모습이죠? 아멘. 추수된 자의 모습? 추수를 이미 받은 자의 모습은요, 이 삶에서 자기 자신이 추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요 열매 하나에도 우리는 많은 것에 감사하라 아닙니다. 요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요 하나에 감사합니다. 그걸 뭐, 정밀주의자죠. 요 조그마한 거 요 하나에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겠지만 요 하나하나 보시라. 요거 하나하나 이거는 뭐예요? 정밀한 포착이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하나 그 트라이플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그 전부 기쁨의 나비 효과. 저는 어떤 때 지나가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그런 시점에도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 진짜 조그마한 삽살개 한 마리 이게 삽살개는 또 눈을 가리고도 잘 걸어가더라고. 어떻게 주인을 졸라졸라 잘 따라가는지 눈을 앞에 가렸어요. 카테를 치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한참 그걸 봐 신기하다 제 눈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 보이냐 그럼 좀 막 그러고 그거 한번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개를 만드는 것도 참 여러 종류로 만들었구나. 섬세하게 보면요 기쁨이 안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많은 좋은 보았지 먹었지 많은 그런 거에 하면 어이구 오늘 좀 기쁨이 나오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저는 여러분의 좀 식사를 제압해 갔던 우리 밥은 언제 뭘 기도하는지 야 오늘 이게 참 이게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 이 국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한 숟갈씩 뜨거웠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추수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뭔가 많아야만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배불러야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떡다섯개를 놓고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를 했는지 5천명이 배불린 것보다 남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적이 넘쳤습니다. 이미 영혼을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이미 구원받은 감사, 추수된 자의 그 감사는 이미 이러한 추수가 있기 전에 감사를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결과가 감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